대통령과 여야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함께 모였던 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회담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번 협의체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협치를 위한 실질적 행동과 성과는 모두 바른미래당의 몫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막힐 때마다 다당제를 주도하고 협치를 선도하면서 결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회복 그리고 노동개혁 등을 위한 여러 합의를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이번 경제 분야의 투톱 교체가 시장 존중주의자가 임명되어서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줄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철회 내지는 적용시기 유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금지 및 채용 비리를 위한 입법과제 또 국정조사 문제, 방송법 개정 등 사회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이룰 내용들도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올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여당과 제1야당 간의 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풀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많은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역량을 발휘하여 협상을 주도해내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과감하게 삭감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내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 중에서 성과가 없었던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주먹 구구식의 공무원 증원 예산, 단기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고 각 상임위에 불효 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총 12조 원대의 삭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된 예산을 대신해서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복합적으로 된 것들을 단순화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늘리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